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숲 모먼트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모전이 열립니다. 명관이는 숲과 함께 즐거운 동행을 합니다. 명관이가 숲에서 즐거운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행복한 숲은 아들에게 그림을 선물합니다. 홍성을 여행하면서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도 묵으며 산과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오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오서산은 까치와 까마귀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서산의 가을을 느끼면서 단풍을 느꼈습니다. 만추에 소슬한 바람을 불어왔습니다. 국립 오서산 자연휴양림이 보이시지요? 매표소에서 캐릭터와 정돈된 휴양림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아빠와 함께 백두대간 트레킹으로 숲의 즐거운 순간을 보았습니다. 김천의 황악산으로 트레킹을 갔습니다. 연꽃을 들고서 즐겁게 산을 올랐습니다. 청소년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을 트레킹하였습니다. 황악산의 모습입니다. 김천시 백두대간을 트레킹하면서 즐거운 영상을 찍었습니다. 진안에서는 운장산에서 봄을 느꼈습니다. 진안 운장산 자연휴양림에 갔습니다. 장애아가에게는 행복을 주는 산입니다. 운장산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산딸나무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물의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운장산도 장애화가에게 즐거운 만족을 느끼는 산이었습니다. 자연휴양림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